안녕하세요. 소영선의 포토박스입니다. 오늘 답사지는 천인특도지로 부를 만큼 이름이 난 참선도량인 도성암과 그 아래 돌담이 매우 아름다운 수도암, 그리고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도성이 창건한 사찰인 유거사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만에 사찰 세 군데를 둘러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꼭 보아야 할 곳만 추려서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곳을 하나로 묶어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 1, 2부로 나누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정상북도 3대 참선수도처 중 하나인 도성암, 2부에서는 돌담이 아름다운 수도암과 대구 팔공산 동화사의 말사인 유거사입니다. 도성암은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비서산 700고지에 있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의 승려 도성이 창건한 암자로 유거사 말사입니다. 도성암은 유거사 입구에서 차로 산길을 5분 정도 오르면 도성암 입구에 도착합니다. 유거사에서 시작하는 도성암으로 오르는 길은 좁고 가팔라 운전하기 매우 위험하지만 워낙 포장이 잘 되어 있어 긴장감을 덜어줍니다. 꼬불꼬불 굽어진 좁은 도로에 마주오는 차가 있다면 비켜가기 힘든 좁고 위험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운전이 초보인 사람은 안전에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깔끔하게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아름답고 싱그러운 숲 터널을 지나니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긴장과 함께 산을 오르니 조그만 주차장이 나옵니다. 벌써 도성암 주차장에는 차들로 차 있어 주차할 공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간신히 자리를 잡아 주차를 하고 도성암으로 올라가 봅니다. 계단 입구에 비설산 도성암이라 적힌 입석이 서 있고 그 위에는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하늘의 구름이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날씨도 전형적인 가을 하늘입니다. 경례를 향해 오르니 대웅보정과 경상북도 3대 참선수도처 중에 하나인 선빵이 보입니다. 잠시 숨을 돌려 대웅전 마당에서 앞을 바라보니 경치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낙동강 줄기가 발 아래 펼쳐 보이고 유가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같이 청명한 날씨에는 가시거리가 멀어 경남의 3대 명산인 가야산, 덕유산, 지리산 천안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 신라시대 것으로 짐작되는 3층 석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뒤로 솟아나 있는 바위들이 눈길을 끕니다. 보기만 해도 강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대형버전 뒤 산 정상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가 애서롭지 않습니다. 바로 도성이 수도하여 도를 통하였다는 도통바위입니다. 대형버전에 모셔져 있는 부처입니다. 이곳을 찾는 대부분 사람들은 암자를 둘러싼 아름다운 산세와 더불어 경내에서 내려다 보이는 멋스러운 풍경에 취해 잠시 침묵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곳이 참선 수도처이므로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말을 삼가하고 행동 또한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저 또한 참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심조심 경내를 둘러봅니다. 지금 시각 2시입니다. 서둘러 산을 내려가 돌담이 멋있는 수도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성암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2부에서 아름다운 수도암 돌담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